내신네. 아유, 오늘 시합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아유, 네. 오늘 시합 있네. 네. 아, 지금 오늘 지금 마지막 경기하는데 지금까지 자리에 합니다. 진짜요? 자, 사이드! 자, 앞에! 자, 사이드! 자, 사이드! 나가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제발 진짜 후회 없이. 그럼 잘하는 못하다 그냥. 네. 많이 공격하고 소리 네. 많이 지르고 갔다. 네. 괴롭히고 올게. 신나게 하시오 형님. 네. 아, 네. 아, 네. 다치지만 말고 오십시오. 네. 갔다 올게 우리 동네. 예! 아, 마지막 경기 반드시 어떤 승리의 축을 안고 예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승세로 부르기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이천에게 상승세 존박 강원다! 존박 강원다! 강하게 때릴 것 같으면서 톡 드롭샷을 보여줬는데 강호동 선수가 몸을 날려서 공을 받아내 다시 동점을 만들고 있어요. 각 팀의 키퍼는 여기 키퍼 아니 그냥 먹어 안 죽어요. 어디서 났는데? 제자입니다. 팀명이. 예. 그러면 무슨 과목을 가르치십니까? 한림고등학교에서 체육을 맡고 있습니다. 체육교사. 네, 체육교사. 체육교사. 그러면 그럼 체육교사분이면 모든 운동을 웬만큼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특기 종목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유도를 엘리트를 했습니다. 오, 오 유도요? 유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특기생으로 예, 장학금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고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돼가지고 선출 아니야? 또 선출. 어 그러면은 유도. 유도요. 국가대표 국대 네. 출신이면 혹시 우리가 그 지옥 씨도 경험했는데 그 태릉 선수처럼 외계관 가보셨습니까? 네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태릉 선수전에서. 네. 아니 근데 특이한 게 많은 제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스승과 제자 이렇게 한 팀으로 나올 수
나오게 됐을까요? 나영이 1학년에 나영이가 입학을 해서 예. 배드민턴을 아주 잘 치는 여학생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체육 시간에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딱 봤죠. 네. 같이 한번 이렇게 난타를 낼 일을 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에 빠진 자라서 약 야자와 갔다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클리어를 막 끝까지 막 넘겨버리더라고요. 그 첫눈에 반해가지고 돈에 대해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여고부에서 그다음에 도 그 대표로 전국 스포츠 클럽 대회 나가서 예, 출전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잘 맞추고 제주도 대회 나가서 1등을 했다고요? 예, 여고부에서 1등을 해가지고 와. 여고부에서 예. 자 연습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말랩 공 2번 더하기 연습하겠습니다. 에이 아! 좋아 좋아. 왔어. 위험해 위험해. 네가 왔어. 우리한테 나영이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좀 더 항상 가운데. 우리가 비슷하신데. 어이. 진짜. 자, 이 경기 잡자! 잡자! 길게, 길게. 빨리. 나윤이 나라, 나라. 아무래도 제 2개월 반밖에 안 돼서, 예. 자, 게임 준비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오. 좋다. 서비스 리신.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십시오. 레디 앤 젠틀맨 러볼 플레이. 전박아. 파이팅 그치. 예. 전박 파이팅. 올 것까지 파이팅. 이점 뺏겼으니까 자 천천히 배운 대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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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상대방도 실수하는 거야. 좋아 좋아 분명 상대방도 실수하는 거야. 원투 자 서비스의 황제 좀 봐. 자 랠리로 가자. 랠리로 자 가자. 자 자 빈 곳으로 나이스 곳으로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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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준비해. 알겠습니다. 번호가 준비. 더 붙다. 짧고 길게요. 빨리 준비. 빨리 준비. 빨리 준비. 빨리 준비. 빨리 준비. 아 오늘은 오늘은 좀 떨리네요. 긴장 안 돼요? 네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어요. 재밌게 하면 됐지 뭐. 계속 안 떨다 오늘 좀 떨리는 거 편하게. 그러면 존박 스텝으로 스텝 스텝으로 3, 2, 플레이.
던지시죠. 와! 아웃! 아웃! 네, 저는 정말 진짜 동물적인 감각입니다.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하나, 둘, 셋! 좋죠! 화이팅! 자, 예체능 화이팅! 끝까지 봐, 끝까지. 자, 이기고 와요, 이기고 와요. 끝까지 봐. 자, 넣고 싶은 대로. 준비, 준비!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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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이! 선이! 지금 이렇게 여세를 몰아서 계속 인터벌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네, 랠리 게임에서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점 더 따고 인터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무리해야 돼. 집중, 집중. 자, 두 개, 두 개. 네. 전박 공. 샷톡 공. 끝까지 봐야, 끝까지 봐야 돼.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빼려. 나이스, 굿. 빼려. 그럼 간다! 좋아, 준비! 준비! 이번에는 좀 긴장이 되는 거 같아요. 제기야 그냥 이게 봐. 그냥 학생이 멀리까지 계속 꾸준히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뭐 우리도 자신 있게 보내면 되잖아. 짧으면 안 돼, 짧으면. 예. 자, 괜찮아, 좀 봐. 네. 하여튼. 긴장하니까 상대가 돼. 네. 어? 예. 주여 파일로 금비 수 있음 마저 너무 파이기로 잡고 됐어 됐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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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영적 내 떠서 원행 소용 신 동인지 행복 메모리 해 네 힘 빼고 긴장 많이 했어요 지금. 랠리만 가면 돼. 다가 불지 마세요. 랠리만 괜찮아 괜찮아. 꾸준히. 저기서 수비가 생각보다 잘 돼. 맞아. 그러니까 수비가 돼. 끝났다 때려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심은 하지 마. 한 번에 끝낼 생각 하지 말고 두 번. 힘으로 돼. 그리고 길게 밀어. 밀어.
아, 지금도 언더가 짧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 없이 공격하자! 후회 없이! 아, 좋다, 좋다. 아, 좋았는데. 말해. 말할래, 말해. 전!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예, 예. 먼저 어떻게 세드 네. 준비. 들어가면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가! 전! 긴장 풀어, 긴장 풀어! 긴장 너무 많이 했어, 사람 신나게 하자, 신나게! 네. 빨리 먹어.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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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지금 별 생각이 없어요. 뭐 재밌게 하면 됐지 뭐. 빨리 좀. 자, 준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근데 왜 두 분이 긴장을 했지, 지금? 렉스 괜찮다 아직. 끝이야. 아이. 조심. 조심 잡아. 됐어. 괜찮죠? 마이. 제 강호동 선수가 이를 악물고 푸시를 때렸습니다. 정말 입을 안 담은 그 체력이 또 나왔는데. 서비스 세븐! 자, 호동이 형! 이기는 팀이 실수를 더 많이 하거든요. 네. 처음에 너무 많이 이기셔가지고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신지가?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예. 근데 2개월 제가 이제 배드민턴 하면서 2개월 친 그 회원들보다 본 중에서는 최고 잘 치는 것 같아요. 이대로 만약에 한 6개월 정도만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누가 이길지는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를 하면서 또 그 중간에 그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2개월 동안 마이 나이스 파이터는 오른쪽과 왼팔과 오른팔이 돼서 한 몸이 돼서 땀을 진정성으로 흘렸기 때문에 그 땀에 격려를 스스로 해주고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 자, 우리 존박도 아까 살짝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유난히 긴장이 많이 된다고. 사실 전에 이제 두 번 뛴 경기들은 긴장을 거의 안 했었어요.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오늘 특히 마지막이고 우리 예체능 팀이랑 딱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라서 더욱더 우리 제작진들 그리고 우리 팀한테 1승을 꼭 선물해 드리고 싶었는데 긴장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도 네, 배드민턴 같이 치면서 호동 형님이랑 같이 호흡하며 네. 네. 자, 끝까지 멋진 경기 펴주신 두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보이세요? 자. 왜 오늘은 선수들이 다 긴장했죠? 제주도민들 아무렇지도 않아. 세요 세. 완장이야. 뭐 이제 다음 팀은 되게 편안하게 좀, 좀 긴장 안 하게끔 칠 수 있게 만들. 좀 많이 편안해 전. 좀 많이 편안해 전. 다음 팀이 네. 있었어요. 둘다 긴장을 한 것 같아. 네. 긴장 많이. 했네. 최선 다했어. 어제 이제 조금만 네. 본다 먹어야지 뭐. 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세 번째 경기인데 교수님. 물론 내가 나갈게. 지금 나가 어차피 한 경기 더 할 수 있는데. 아니 나갈게.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 나가셔야 돼. 나가셔야 돼. 끝내주죠. 여기서 일단 분위기 반전 한번 하고. 예. 네, 분위기 반전. 네. 역전승이 앞으로 드라마의 가장 멋진 내용이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광고라 갖고 본편 지금 시작됩니다. 드라마 역전승을 위해요. 우리 동네 예! 최! 자 가자! 더 이상 뭐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울테베 가파레이스! 이방기 이지화! 세 번째 경기 이만기 이지훈 선수가 고훈방 김동주 선수를 상대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주시 조천팀에서 에이스로 꼽히는 복식조입니다. 김동주 선수는 A조를 간 지 얼마 안 돼. 파릇파릇한 A조. 안녕하세요. 동주야. 예. 명심해서 이긴다, 예. 개매 맛있네. 조들당은행에 죽대기 맞대기도 안 됩니다, 예. 걸으라. 조들지 마라. 걸으라. 못다 걸으라. 예. 우리 동네 해체룡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네. 도핑 테스트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또 정신 안 차리시면 안 되거든요. 도르락 도딱 도르락 뭐 이상한 얘기하셨는데 제주도 사투리인가요? 아까 인사 말씀이? 네 맞습니다. 어떤 뜻인지 풀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동주부터. 동주야 신중하게 쳐야. 이긴다. 자, 보세요. 어려워. 예, 형. 막 긴급하게 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달리자. 급하지 않게. 달리자. 함께 달리자. 달리자. 급하지 않게. 제 사투리로. 달리자. 못다 토르라! 못다 토르라! 2분간 연습하겠습니다. 2분간 3분. 저 2분. 아, 예, 예. 왜 심판선이라고 협상을 하고 그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안 깜짝한데. 이만 공이 안 보인다. 큰일이야, 달라. 앞에 공이 너무 약해 오늘.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잘쳐. 어이지. 때려 때려. 이거 하나만 삼켜 날라간다. 아 지금까지 몸 높은 예체능 선수들 중에 지금 몸이 제일 가벼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몸 뜨거워질 때까지 풀어. 나간다. 플랜. 열었어. 네. 하순. 반갑네. 이만기 유지훈, 파이팅! 일 한번 내자! 파이팅! 파이팅! 좋아, 좋아! 분위기 좋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지금까지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찬성 필독 선수 그리고 강호동 존박 선수였습니다. 자, 이 두 팀의 경기를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브를 어떻게 넣느냐가 승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스 지금 노련하게 지금 대각으로 플레이를 너무 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고은방 선수를 공략한 것 같아요. 네. 형님한테 계속 와.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나한테 온다고. 믿어. 지우라 믿어. 형님 믿어. 좋아. 좋아. 펀치 득점했어. 지우나. 자, 이대로 11점 맞네. 도체. 미스. 아우. 아우. 좋아. 괜찮. 천천히. 한 번만 남았어. 천천히. 파이팅. 먹는 거 소리 다 준비했는데. 먹는 거 바로 11 스매싱 때리고 준비 바로 해. 오케이. 긴장하지 마요. 지금이 앞에 바로 자르지 잡아주면 너. 그렇지. 공격. 나이스. 이만기 선수가 뒤에서 스매시를 때렸을 때 이지윤 선수가 앞에서 라켓을 들고 지금 지나가는 공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지나가지 않게 꼭 잡아줘야 합니다. 서비스 오버. 이거 빠졌어야지. 원 투. 야, 완전 멋있다. 완전. 자. 이기고 있어. 자, 서비스 안전하게. 하이클이 오거든. 쇼트 내면은 그러니까 저쪽에 내 서브 연산 다시 사랑해 오빠. 그래. 우리 오늘 함께했어. 파이팅! 어차피 지나갔어요, 교수님. 괜찮아, 좋아. 서비스 오버.
4400 알아 알아 나! 잘해! 야! 들어가 자 흐름 한번 끊고 가자 처음에 정우야 야,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네. 장난 아니네 이만큼 앞에 버티니까 진짜로 이게 와 갑자기 들어올 것 같아 무슨 앞에 코치님 서 있는 것 같아 어느 코치님 진짜 코치님 서 있는 것 같아 야 내가 힘이 들어간다 지금 예 다 힘들어가지 뭐 선생님 다 들어가집니다 아예 직선으로 하고 이거 선생님 내시봐 되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직선으로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공격하고 자, 제가 자, 아직 뭐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 동네! 예! 참! 파이팅! 6 앞으로 좀 더 들어가 4 자, 앞으로 좀 더 들어가 플레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롱 조심하고 하이! 천천히 아! 나오 아! 서비스 오버 아 이거는 파이브, 이거는 보기 식스. 힘들었는데 언제 나오셨어요? 나도 봤어 오케이 마이 차라 지훈아 라이 라이 동점입니다. 괜찮아. 내 눈 이만기. 아웃을 다 봐. 괜찮아. 방향. 천천히. 아 좋다 좋다 분위기 좋다. 아! 오케이. 아! 좋아 좋아 흐름 예 채 지훈아 채 지훈아 아 지훈아 저쪽으로 치면 안 돼. 저쪽으로 치면 안 돼. 세븐 홀. 잘했어. 네가 하고 싶은 플레이 해. 역시 나게. 정신적이야, 정신적이야. 반대로 이제부터 심리야. 이제 하나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상대가 뜬다, 더 뜬다. 하나씩, 괜찮아. 자, 좀 템포 조금만 늦추자. 하나 잡자. 아, 확실히 긴장되네. 파이팅. 파이팅. 힘 빼고 지금도 아까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자. 나이스 괜찮아.
야 이거 뭐 부산에서 우동형 경기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 계속 동점되고 여기서 안 되고. 가야 돼, 여기서 가야 돼. 서브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리시브를 주셔야 돼요. 이만기 교수님이 확실히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리액션 좀 많이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진짜 좋았는데. 10! 10 point 8! 준아 이자! 지나가 하나 잡자 만기 선생님처럼 잘 치진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서로 믿고 치고 싶다 했는데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수를 해도 걱정에 이렇게 저 챙겨주셔서 괜찮다 이렇게 리드해 주시니까 진짜 내일은 죽을 각오로 할 거예요. 네, 내일은 점수는 못 내더라도 내 손에서 마이너스가 나게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진짜 두고 보세요. 마지막 모습이니까 만기 선생님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 괜찮아. 하이. 자 하나만 잡자. 파이팅! 심장 질환 오는 것 같아 또. 파이팅! 괜찮아! 괜찮아! 덥잖아. 앞에 가면 딱 잡아줘. 나 순간. 됐다. 공격을 너무 잘해줬는데 조천 팀에서 드라이브를 건 공이 지금 네트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건 행운의 공이라고 볼 수 있죠. 안 끝났어. 서비스 오버. 11. 하나다. 공기야. 하나. 지훈아, 지금 제일 중에 쓰는 일단 받아야 돼. 가서 몸으로 저 소스를 먹고 오케이 가라 형님 가라 믿을게요. 아 자 좋아. 이만기! 11!
미안하다 저. 미안하다 저. 저 믿어요? 응, 믿는다. 이 50분 있나? 무슨 부산에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 이거 말해. 네, 일단 앞이 나무기 살짝 넘어가더라. 15점까지 가야지 이렇게 된 거. 훈방이 형 서브 위상만 하면 돼. 서브 위상만. 가자 15점. 밀어도 제가 받아. 아! 교수님. 간다. 지금 교수님도 무리하게 안 나오시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흥분되고 정말 짜릿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신 예체능 팀 그리고 이만기 교수님 이지훈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맏형으로서 가뭄 속에 갈망하던 일생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맏형으로서 못해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전국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늦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제가 좀 채우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뭐 배드민턴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그게 안 되다 보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마지막 공이 넘어왔을 때 비겁한 거지만은 치기가 싫었어요. 실수하면 아무튼 네 마지막이어서 더 아쉽고 또 팀 뒤에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지훈 잘했어. 아까 이진욱 씨랑 이렇게 아세리인데. 그래, 수고했어. 잘한다. 긴장되지. 그럴 수 있어. 아쉬워서 그럴 수 있어. 울어, 울어, 울어.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냥. 근데 아쉬운 게 또 스포츠고 미래지 남는 게 또 스포츠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직 하나 나왔잖아요. 아직 예, 예. 끝난 거 아니죠? 마지막에 멋있었어, 멋있었어. 제일 조심하다, 빨리. 응? 나한테 짜증나. 아니, 근데 멋졌어요, 여기서 이제. 예. 멋있었어, 멋있었어. 이제는 뭐 다, 다 한 팀인데 정수, 장민, 뭐 달아내고 수근이 다 우리 뭐 하나인데 감독님 볼 때 어떻습니까? 오늘 컨디션 자, 정수 씨하고 예, 강민 씨하고 네. 감독님 의지대로 그건 없어요. 네. 장민아, 네가 선택해 아무 상관없어. 너가 느낌 오면 해도 돼. 괜찮아. 나간다고 하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력 대 실력으로 봤을 아니야,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형님들이 해가지고 형님들이 낫다 이게 아니면 저희가 수근아 수근아 가져가 아니 저희 왜 이래
아니 우리도 칠 수 있잖아. 아 뭐 아니 뭐 저는 뭐 지금 그런 거 없는데. 아니 4대0 나도 좋아. 네네. 어차피 진짜 뭐 상황대로. 네. 어. 다 해도 돼요 이제.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네. 네. 어? 그래 이렇게 따로 저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 나 저기 나 저기 치고 넣으면 이기면 돼요. 같이 위를 주는 사람도 많다. 아니 가지 이런 사람도 못 해봤지. 저도 뭐 볼릴 때부터 한 번도 못 해봤어. 찬스 파이팅. 이제 갖고 온다. 보세요 우리 동네 이해. 이거 언제 이길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특별히 이길 거라는 계획은 사실 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죠. 사실 난 다란이랑 마음을 폈거든요. 우리가 출전 못할 확률이 한 80% 될 거다. 왜냐하면 안 했던 우리 그 찬성이랑 필통이도 당연히 출전을 해야 되고 또 에이스팀인 또 이만 교수님 또 가장 분위기 좋은 또 호동영 존박팀 되기 때문에 그 팀이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어제까지도 교수님이랑 연습을 했는데 좀 지들에도 좀 만족하는 경기 하고 싶어요. 이번만큼. 선배님 화장실 잠깐 갔다 오려고. 선배님아 선배님아 꾹 넘겨줄게. 왜? 오늘 진짜 내가 인쇄로 꾹 넘겨줄게. 화장실 다시 마무리하자. 그냥 때려버리고 싶으니까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갔다 오려고. 오늘 푹 쉬시고 내일 가기 좋은데. 푹 쉬기 지금 저 다잤는데 저희 내일 일할 수 있을까요? 체력 장담 못 한다. 내일 약한 팀을 하더라도 체력 장담 못 한다. 우리도 워낙 못 하니까. 진짜. 뭐 근데 한 구석에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믿는 구석? 아, 하나 가고 되나? 나도 내한테 잘한 팀이 들어와 이러면 이긴다고 보장 못 하지. 갈게. 빨리 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4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론 드라마 역대성의 대스막을 안겨줄 우리의 허프 이승원 전하라! 지금 이수근 조달한조가 나왔는데 이제 이수근 조달한조도 1승을 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수근 오늘. 선수는 지금 볼리그에 이어서 개인 성적으로 따지면 8연패 중입니다. 네. 네. 드디어 그 연패를 끊을 때가 됐습니다. 좋아. 그렇지. 아! 좋아. 아! 좋아.
나라나 조금 앞에다 두고. 이 느낌에 또 밀린다 또. 갑니다. 아 이거. 잘해. 팀의 1승도 못 안기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남몰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솔직하게 제작진들에게 말씀 안 드렸던 부상도 있었는데 부상을 좀 숨기고 싶었어요. 네. 몰래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약도 먹고 다른 운동에 비해 좀 약간 부족해서 버벅대는 건 있겠지만 수근이 형이랑 진짜 포옹 한번 아까처럼 자 터스 하겠습니다. 네. 자 좋아 사랑. 조이 하. 아, 아깝다. 자, 화이팅. 화이팅. 저 팀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좋아, 좋아. 오! 야. 아! 야. 오! 야. 아! 달아나 내 거지. 가운데를 쳐야지 포로. 네가 이렇게 오면 어떡해? 달아 욕심내지 마. 가가가가가가 허 욕심을 내 하나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자 한 마리 잠깐 한 마리 가운데만 생각한 건 괜찮아 좋아 좋아 괜찮아 하나만 잡아보자 네 달아나 하나 둘 셋 파이팅 허 채 들고 채 들고 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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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했어! 서비스 오버! 하나, 둘, 셋! 이, 수! 원! 호! 화이팅! 화이팅! 수! 파이어! 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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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형 형 아웃인가? 아웃이야 소문아 아웃이 아웃이었어요? 그래. 어, 가슴이 아파 이겼어 이겼어 얘기하면 안 돼야지 그리고 자 가자 천이 자 하나 잡자 파이팅 파이팅 어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 좀만 당겨 주세요. 아 조금만 떼 아니 조금만 떼 아니 아니 조금만 네, 땡 땡겨 주세요. 아니 이거 지금 빠져가지고 또 조금만 땡겨주세요. 이게 제가 작품 같은 거 있어서 작품가 봐. 그러니까 아 조금만 땡겨 주세요. 지금 떼 예. 많은데. 작품가 봐. 손목. 이거 치고 갈게요. 손목 안 좋은 거 같은데. 얼라라면 헤디한테 손목이 중요한데 손목을 너무 많이 썼어. 아, 오늘 연습 많이 했어. 됐어요, 됐어요. 아, 오케이, 괜찮아. 어? 아, 큰일 났네. 쟤네 이거 괜찮아? 네. 괜찮아?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 몸 관리 잘해. 어? 결혼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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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어 보면 되나? 내가 부어 보면 되나? 우와! 우와! 홍수환 밀어놓고 기다려야지. 천천히. 아 뭐야. 아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5, 무너지면 안 돼. 1. 무너지면 안 돼. 그러니까. 무너지면 안 돼. 어? 자, 조다란 선수가 주춤하게 된 건 사실 마인드의 문제라기보다는 몸이 네, 지금 안 따라주고 있어요. 네, 지금 어깨도 좋지 않고 지금 손목이 지금 테이핑을 한 걸로 집중, 보이는데. 진짜. 가만히, 가만히. 자, 이제 이제. 화이팅! 가보자. 화이팅! 화이팅! 가보자.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어. 아! 나이스! 나이스! 까비! 나이스! 나이스! 까비! 리시브를 잘해! 리시브를 잘해! 리시브 너무 좋아! 하나. 천천히 천천히! 어, 수고해야 돼, 몇 개야? 수고해야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자, 화이팅! 자, 가자! 서비스 서버 6 톤 인터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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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을 때 네. 중간 볼은 건들지 말고 네. 그 앞에 있는 헤어핀만 네. 하고 네. 뒤에서 네. 우리 승우 씨가 하라 와 맡기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란이 형 손목 괜찮아요? 어 괜찮아 따라나 이거 참으면 안 돼 부상 정도가 어때?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 선대팀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운동하다가 손목을 삐었다고 하더라고 삐었는데 지금 내가 대기실에 가서 일단 테이핑을 한 상태고요 테이핑을 한 상태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인대가 좀 많이 손상된 것 같아요 인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일단 본인 의사가 중요한데 아 근데 이건 지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지더라도 이게 제일 알았다 그렇죠 네가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되잖아 나. 아닙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 네. 지금은 우리가 이게 스포츠 현장에서는 긴장이 되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데 네. 이게 내일 되면 더 내일 되면 더 아플 수가 있어. 어. 제가 마음을 지울게요. 네. 아니 아니야 무리 안 하는 그날 무리 안 하는 날. 근데 여기선 지금 조금 늘어난 건데 만약에 치다가 끊어지면 풀어야 되니까. 근데 좀 우리가 그거를 까먹지 말자고 네. 이게 건강하자고 하는데 네. 건강을 타치하면서까지는 이거 아무것도 남는 건 없는 것 같아. 네. 그거는 우리가 이구지기는 그래요. 이구지는 네. 게 문제가 아니라 너가 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조다란 씨가 발목도 다쳤나 봐. 어. 근데 안 봐. 이거 안 돼. 울려고 하시는 거야. 너무 안 좋다는 상황이. 자, 여기서 교체 카드 씁시다. 교체 카드. 저쪽에다. 네, 괜찮겠어. 어.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 저쪽에서도 선수를 어느 정도 선까지 카드를 받아들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수가 나온다거나 아니, 여기서 만약에 아니면, 아니면 차라리 저쪽에서 정하는 걸 어때요? 우리가 그치, 양해를 구한다고 정하게 할 수 있는 원하는 선수가 나와요. 예, 이쪽에서 움직이시면 자, 잠깐만요. 다른 저기 조다란 씨가 예. 사실 아까 연습할 때 다쳤어요. 사실 그래서 아, 괜히 또 없을까요? 제가 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니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하시면 지목 저희가 지목 예. 네. 한번 정하면 예. 응원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센 사람. 또 왜 누가 좋겠어요? 아,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맞춰서 하시려면 그 전박 씨나 강호동 씨나 최강 이지훈 씨나 이만기 씨 해도 괜찮아요?
향기 씨 한번 해도 괜찮아요.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이수 씨랑 전방 한번 하고 나. 저분들이 정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저분이 할 마음 됐나? 근데 저분들이 정하신 거야. 아, 그러니까 해줄게. 저리 가야 돼. 스코어는 우리가 이망 선배님도 나가서 하니까 그냥. 아니 이망이 그 전 파트너를 떠나시네. 예? 그 전 이승환. 연습생 때도 이게 있었던 적이 많으세요. 네. 되게 생각보다 막 많이 들어요. 저희랑 연습생 할 때도 한 두세 번 잊으시고. 그래서 이만기 교수님을 원합니다. 1등 한다고. 지더라도 그렇고 이더라도 멋있게 얘기하죠. 자, 원하는 선수 하나, 둘, 셋, 노비가 이만기! 이만기! 전인 같은 교수님 나가가지고 이긴다 보자고 못한다. 네. 근데 차이가 너무나 있어요. 6대 1에서. 2대 1은 또 이보다 더 불리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여기 먼저. 아, 그리고 드라마는 형성됐다. 어차피 전 파트너니까. 상대로 선택하셨습니까? 아, 저희는 확실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화이팅! 2대 6에서 경기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장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진 화이팅! 예진 화이팅! 이만기 화이팅! 6, 2, 플레이. 그럼 이기나고 봐야지. 이긴다 소리 못해. 역시 위키 레이스 서비스 오버. 역시 위키 레이스 서비스 오버. 36 이수근 서비스. 역시 나 왼손잡이. 아, 왼손잡이. 왼손. 아, 괜찮아. 알았어. 아직 조금만 차분하게 하자고. 야, 드라마다 드라마 진짜. 서비스 오버. 세븐 포. 형 첫 서브는 무조건 형이 가서 챙겨야 돼. 자, 라인에. 나 페이스게. 파이팅. 페이스게. 파이팅. 파이팅. 오. 8, 4. 자, 4대
4회까지 다시 점수가 넉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만기 선수는 아무래도 예체능팀의 맏형이다 보니까 조다란 선수를 대신해서 나왔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어우. 야, 진짜 최고였어. 또 누구? 가능해, 가능해. 됐어요, 됐어요. 나인 포. 그렇지. 웬만한 뭐 용서문 좀 많이 빌려줘.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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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서브. 파이브. 나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만 잘 받으면 되니까 살살 툭 넘기기만 하자고. 와! 아, 뭐가 됐어 이번에? 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남았어. 괜찮아. 자, 기죽지 말고. 자, 2점이네, 2점. 플레이. 가자. 선관력 절부 있다고. 아, 진짜. 자. 아. 서비스 서버. 아무래도 점수 차가 좀 벌어진 상황에서 선수 교체를 하다 보니까 부담감을 안고 게임에 출전을 했는데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미스를 많이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서버. 진짜 하고 있어. 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네. 10 매치 포인트 6.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이기는 기분을 잊어먹었어요. 예체능에서. 네. 하여튼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높아요. 그게 높다 보니까 내가 받는 스트레스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냥 임할 때 아이 그냥 뭐 하다가 하면 되지 이렇게 했으면 사실 내가 방송에서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럴 이유도 없고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감추거든요 저를. 내색 안 하고. 자 가요 가요. 빨리 화이팅. 자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자.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다! 네버엔딩 스토리! 하나하나 따라와주죠! 아우 마시지 마요. 네버엔딩 스토리야, 네버엔딩 스토리. 자, 화이팅! 화이팅! 네! 또! 좋다! 화이팅! 화이팅! 만약에 이 공이 라인 안으로 들어왔다면 통 안에 한숨을 내쉴 뻔했어요. 네, 어, 심장병 걸릴 것 같은데. 푸시가 라인으로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생겼어?
털어버리고 남편 준비하자고요. 한번 먹어요. 하나는 더 가야 돼요. 하나 번은 가라봐. 하나는 무조건 가라. 자, 지금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점만 더 따면 됩니다. 자, 이제 듀스로 가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와, 소금 맛있어 알아보면 되는데. 하나는 더 가야 돼요. 가라 번은 가라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만기 교수님한테 가봤자 다 올라오니까 시대 한 시군형님 쪽으로. 자, 예찬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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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화이팅! 고! 화이팅! 화이팅! 많이 감추거든요 저를. 내색 안 하고 동생들 앞에서 좀 막. 그치? 원이 싸 진짜 후회 없이 원없이 다른 운동에 비해 좀 약간 부족해서 버벅대는 건 있겠지만 근데 수근이 형이랑 진짜 포옹 한번 아까처럼 민망해 주는 거 그치? 원이 싸 진짜 후회 없이 원없이 한 거잖아요. 원이 싸서 그래. 와 진짜 미안해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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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나도 이제 나도 이제 진짜 내가 형 끝났어. 내가 형 마지막에 치는 거 보고 진짜 후회 없이 한다고 얘기했어. 자, 이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아, 언니 흘러요. 나 이거 흘러면 미용실 바꿔버릴게. 아, 가야지 이제. 아. 제주씨 조천에서 펼쳐진 배드민턴 경기 4대 빵으로
조천팀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게 더 낫지? 이게 최고지? 네. 또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창민이 멋있잖아. 나는 끝까지 자다가 일어나.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니 형. 머리로다요. 오늘 편지 쓴 건데. 아 참고로 저도 편지 썼어요 형. 진짜? 네. 제 성격이 원래는 좀 되게 저도 저의 그런 모습을 되게 싫어해요. 좀 약간 진지해지려고 하는 거죠. 저도 본성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너무 싫거든요. 저의 그런 모습이. 근데 사실 종수 형이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가볍잖아요. 바깥 모습으로 되게 유쾌한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어찌 보면 제가 가지지 못했었던 면을 종수 형이 저에게 이렇게 채워주고 그런 걸로 길게도 썼네. 아. 근데 되게 야 이거 우린 진짜 행복한 거야. 우리 둘 빼곤 다 여자야. 봐봐. 순간적으로 빨리. 야. 자, 뭐 어떤 그래? 근데 왜 다 여자야?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얼굴을 당당히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왜 아무도 없는 거야? 오늘 통해서 하여튼 배드민턴을 통해서 한 가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아까 어설프게 2년 치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배워서 지금 한 두 달 쳤는데 그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배드민턴만큼은 무력으로 되는 거지 이게 한 달 만에 의지하고 노력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려줘서 많이 흐뭇합니다. 정말 예능이고 그냥 다 편집이 되고 방송이 나가고 10주면은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내가 뭐 이렇게 서브 한번 자르면 막 엄청 칭찬해주고 같이 좋아하고 존나 나이스다!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딱 벤치 앉았을 때 저희 팀원이 점수 하나 내면 너무 기쁘고 웃고 울고 웃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내면적인 세계에서 나온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들, 어떤 그 반이든. 우리 이제 그런 감동 많이 느껴봤겠지만, 실제로 우리 연예인이나 한다 하더라도 그런 감동을 잘 못 느껴봤거든요. 왜 가지고 각자 가지고 가는 이제 취미가 있잖아요. 배드민턴을 제대로 쳐가지고 진짜 그런데 취미, 하나의 취미로서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앞으로도 계속 키우고 싶어요. 네, 진짜 재밌어요. 하나, 둘, 셋! 이봐봐, 시간이 40초. 준우야, 대박 진짜! 함께 했던 또 시간들이 또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볼링 때도 그랬고 아쉬워. 놀러 간다 생각하고 물론 정말 와서 놀진 않지만 열심히 하지만 이게 사람이 마음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하게 되니까는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운동이니까 서로 살 부대끼면서 하는 거니까. 정말 방송처럼 안 느껴지는 방송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공기 자체, 그 분위기가 제일 인상 깊었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회중편 장난치러다 이게 뭔 소리야? 엄마 최선을 다하고 어, 선물 받았어요. 치려고 여기 잘 치니까 여기만 치려고 여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 예, 예.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예요, 서비스. 기관으로. 와. 자. 앞으로 왜 앞을 안 들으세요? 왜 앞을? 아. 나 부지런히 계속 반복해서 때린다 생각. 정말 원정 첫 승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경기입니다! 축하! 중3도 우승을 축하합니다! 도덕 축하합니다! 1단계요! 힛! 힛!